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오늘 후보가 요리 배틀 하기 전에 용영님이랑 연습을 좀 한다 해가지고 맛을 보려고 왔습니다. 집구석 백수 요리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후보가 뭐시래? 고기 하나래. 그냥 고기 굽는 거래. 혹시 그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평가 저라입니다. 존나 저는데요 그냥. 능지가 재료였던 걸까? 내가 진짜 거리에서도 맛을 못 본 그런 고기 구워줄게. 아니 재료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디서 내 용영님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 뭐 그렇던데 맛. 아까 그냥 고기 한번 구워 먹어봤거든? 나 재능 있더라. 진짜 먹어보고 말해. 그냥 먹방 아니야 그냥? 아니, 방제 바꿀래. 먹방하자. 쪽팔린다 씨. 재료만큼 삔또 나간 자연인. 보통 이것도 그게 있잖아. 직접 온도 재능 중. 그거 우리 소리 들어가? 음파로 뭔가 온도가 변해? 재현님 그냥 가시죠. 배그 접속하면 되는 거죠? 진짜 먹어봐라세요. 아니 이거 느낀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 먹으려고 요기온 게 존나 후회 중임 지금. 바베큐 먹방인 컨텐츠. 아니 진심 이게 끝이야? 먹고 아우 먹어. 내일은 다른 거 하겠지, 그지? 내일은 다른 요리 해야지. 근데 이미 글러먹은 게 뭔지 알아? 구우면서 배송을 같이 하고 있어. 본인도 어이없는 자연인. 근데 세다사다 방금부터 안에서 고기 쳐도 처음 보네. 재민아, 너 어제 먹은 거야? 생각보다? 후방에 있던데? 그거 아까 후방 먹었대. 이 고기야, 씨. 이 새낀 그냥 고기가 먹고 싶은 거다. 용영님 앞에서 이 꼴 보여주면 나 눈 돌아갔다. 야 근데 X났다 너. 아 나 기름 X해 지금 스케이트장님. 김치볶음밥 같은 거 어때 익었어? 고기만 할게요. 맛있다. 오늘 가평이야? 여기? 이 새끼 내일 그냥 100만원짜리 고기 딱 가져오는 거 아니야? 헤이투인 요리 배틀. 진짜 죄송합니다. 방금도 바꿔볼게요. 국방 끝! 아, 그러면 저걸로 찌개를 끓여줄게 이번엔. 요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무슨 찌개야? 고추장 찌개. 아 고추장 찌개. 그 호박 어디 갔어? 애호박이랑 다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야쟤 어디 갔어? X만 들어가는 게 존나 맛있는 거 알지? 고추장 찌개인데 왜 된장이 들어가는 거야? 방금 메뉴 바꿨어요. 된장 술밥으로. 연금술 시도 중인 자연인. 방송 끝나고 채원아 잠깐 나와봐. 야 이씨 꽝 내게 올려놔. 내 경력이 저것으로 보이냐? 충직하려지?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알려줘야 돼? 직원의 잘못은 사장의 책임이긴 하다. 뭐가 자꾸 들어가는 거야? 야채 대신에 음료가 많이 들어갔네. 고춧가루랑 지금 다시다 들어갔어. 설탕도 들어가지 않았어? 설탕은 이제 감칠맛 때문에. 근데 맛은 보면서 하는 거예요? 굳이? 어제 맛있을 게 뻔한데? 지도 아는 거야. 만들다가 먹으면 만들기 포기할 거라는 걸. 야 근데 투보의 요리가 뭔가 다를 수도 있어.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꺾은 거겠지? 생각나는 대로 떡떡떡 해버리는 게 오히려 그게 요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우리 트리플 스타 양주환 씨가 그렇대.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믿고 보는 집구석 3스타. 짜? 재민아 이따가 저번 재원이 음식이랑 수환이 거 비교해주라. 이미 재원이께 이겼는데? 왜 이렇게 짜 해서 이겼는데? 그리고 합방 당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용영방송입니다.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무슨 생각으로 나랑 대결하시는 거야? 저는 약간 최현석 셰프나 승우 아버님처럼 창의력으로 음식은 고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건 창의력이라 봐가지고 뭐 이 정도면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자신이 망상충 십덕새끼인 걸 모르는 걸까? 재료 보니까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는 정량파랑 삼겹살이랑 들기름이랑 참치액이 있거든. 분명히 짜장면 만드신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스파게티가? 짜장면은 뭘로 하려고? 맛은 스프로. 완제품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춘장을 이 친구가 다루기에는 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난 저런 이제 가루 인정한다. 실력 이슈로 인정받은 편법. 나도 오늘 뭐 내가 먹을 건데 내가 먹어도 냉정하게 맛있다. 그러면 투모는 이제 요리 방송이 되는 거지. 저희는 약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구한이 요리를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긴 해요. 아, 만드는 과정은 좀 못 믿었지만 결과물에는 약간 만족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오늘 또 고점 찍을 거야. 아 진짜? 내가 먼저 할래? 아니면 요기가 먼저 할래?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요리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 설명을 하면서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요리를 왜 이렇게 하냐. 그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되는 거지. 나레이션으로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공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파스타 면을 준비할 이유는 몇 개인데. 짜장면 맞죠? 맞지. 파스타가 기본적으로 소스가 잘 스며들거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짜장면은 면을 따로 이런 식으로 놓고 비벼 먹는 식이잖아요. 근데 깊은 맛을 좀 더 더해주기 위해 처음부터 그냥 섞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파스타 면을 채용했고요. 재료가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원가는 절감하면서 맛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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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짜장면 네. 파스타 해주면 아, 이름 있어요. 짜파스타라고. 짜파스타. 집구석 3스타의 메인 요리이다. 흑백 요리사 유튜브 많이 볼 거 아니야. 네. 거기에서 나온 중식 요리 중에 팔보완자라고 있어요. 어? 아~ 오늘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고난이도처럼 보이는데. 네, 그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니 이거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내가 그만큼 존중한다. 아~ 더욱 돼버린 상황. 둘이 배틀할 때 심사위원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진짜 공평하게 조금. 여기 보시면 그래도 잘 썰어요? 투박하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짜파 뭐야? 짜파 우리? 짜파스타. 아 근데 나중에 이거 진짜 술집에서 다 판다니까? 일단 이름은 잘 짓긴 했는데 요리 배틀하기 전에 한번 연습해보거든요. 해보셨어요? 시뮬레이션 존나 돌렸어요. 아 머릿속으로? 예, 예. 사실 아. 이론상으로만 조금 생각을 해본 건데 나쁘지 않아 보여. 이론상인 거죠? 예, 시뮬레이션을 돌봤거든요. 먹고 용현이 물었어요. 그 망상이잖아요. 십덕 망상은 이미 고들냄지를 넘어섰다. 잠깐만 뭐라고? 용현님이 먹고 울었대.
있잖아요. 손수에서 조현병이죠. 아, 조현병. 그래서 궁금한 게 소바 계속 이런 이런 했거든요. 이런 상 완벽한가요, 이게? 재료들은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요리 기본이 뭐냐면요. 이 도마가 깔끔해야 돼요. 앞에 앞접시를 놔준 게 재료를 이렇게 담아 놓으라고 깔끔하게. 아, 칼질 뭐 곧자리요? 잘하는 편이에요? 불안하진 않게 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재료가 이렇게 되니까 세 옆으로 세죠? 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왜? 사연의 맛? 좋았다. 아, 좋은 거. 동료라고 어시해주는 금쪽이. 자, 이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났어? 예, 끝났어요. 굉장히 스피디예요.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재료는 또 적고. 그렇지, 약간 자취요리야 가장 기본이에요. 식용유 필요해요? 아, 그렇습니다. 고기 기름으로 내는 거라. 오, 고기 기름으로? 납득이 되신 건가요, 지금? 이론상은 괜찮아요. 아, 이런 상태로 볶은 다음에 거의 다 익어갈 때쯤에 양파를 넣어주면서 물을 좀 만들어내고 그 후에 물 넣고 파스타 넣고 그런 식으로. 아니, 많이 공부해왔네, 그래도. 헛되지 않은 그의 망상. 어제 사실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그냥 삼겹살만 띡 가져오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이게 끝이었어요. 맞아요. 아, 그새 양파도 안 넣고? 네. 오로지 고기로만 생각해보겠다고. 그게 씨... 이 정도면 제 이론대로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이론. 근데 저 궁금한 게 참치액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참치 아니면 꽃게, 홍게 이런 거는 그 감칠맛을 넣어주는 느낌이거든? 오, 맞아. 오, 근데! 저거도 먹어봤다는 얘기야. 아니요, 그것도 이론이에요. 아니, 뭐야? 이 순간만은 아인슈타인을 넘는 자연인. 양파 좀 거슬리죠? 아, 저 썩었어요. 썩어서 이거 일부러 뺀 거야? 억지라면서 아, 이거 빼야겠다. 그 정도 영역이라고? 그치. 물에 간부해? 나쁘지 않아. 근데 약간 긴장되세요? 아니. 맞춰주는 거지. 트집 잡기 시작하면 지금 한두 끈도 없거든요? 꼬투리 잡으셔도 돼요. 저는 약간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물 좀 제발 좀 빨빨 끓여라, 씨. 하루 종일 끓일 거냐? 죄송한데. 잠깐만. 가스가 없잖아. 이걸 가스를 좀 밀어라. 이거 저 그 고든렌즈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스트레스를 동료에게 푸는 자연인. 참으셨네. 추워. 아니, 그럼 내 칼로 왜 이걸 두드려도 내 칼 나부지게? 비트. 약간 저는 리듬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로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수학경 시대회 나가는 자연인. 진짜 나 오늘 팔보한자 안 하고 짜장면 파스타 내가 나도 있거든? 이거 헛소리 못하게 좀 해보시고. 아니 진짜 딱 파스타 밀어줘. 아, 우리 주한이 기죽어요 다음날부터. 지금 팔보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를 밟아버리고 싶어. 다음 요리도 또 있습니다. 두 가지씩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볶음밥이죠, 중식하면은. 사실 볶음밥은 용용님이 거의 어나더 레벨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요리로 좀 부탁드렸거든요. 아니야, 그냥 볶음밥을 했어. 밟아야 돼요? 계속 이론이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대학교를 식품영학과 나왔거든. 이론학으로는 나름 나는 면허증도 있거든. 이론상 고졸이 이길 수도 있다. 아니, 괜찮은데? 진짜? 아, 근데 우리 입맛은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 야끼소바 느낌이 난다. 자, 한번 제가 먼저 요리를 내기 전에 저면 안 익었다 해야 돼. 장난 같아. 근데 너네들이랑 오니까 방송이 재밌어졌다. 지금까지 역캠 들만 왔잖아. 역캠 보는 재미, 맛있는 거 먹는 재미 약간 그런 거였다고. 근데 너네들이 오니까 약간 개그 프로가 됐어. 광대 트리오. 살짝 딱딱한 감은 있긴 한데. 자, 면은 이거 다음에는 그냥 따로 끓여야겠다. 그러지 말고 형 말 듣고 1분만 더 볼까? 전분 나오니까 물 좀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도 너랑 진짜 비슷한 방법으로 할게. 아, 지금 밟을 생각밖에 없으신 거 같은데. 맞아. 자, 세 번째 방송. 아, 근데 되게 좋아. 원래 자기 음식을 계속 먹어봐야지.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 사실 이거 지금 되게 좋은 습관이야. 이거 다 먹을 것 같아서. 이 새낀 밥 먹으러 온 게 틀림없다. 먹어볼까요? 아, 맛있는데? 아, 진짜 나도 한번 먹어야겠다. 제 이론대로라면은 이거 술집 메뉴예요. 짜다? 와, 근데 짜긴 하다. 네. 학생들이 좋아할 맛이다, 이거는. 형님 속으로 뭐지 이 새끼들 혀가 없냐라는데요? 빙고. 존나 느끼한데 나는? 고기 향이 너무 센데? 맞아. 비린내라고 네. 느낄 정도로 싼 거 샀거든. 재료 탓이다. 이론상 최고의 고기가 아닌 듯하다. 나도 파스타 쓸게요. 아, 저 바로 하시래요? 빨리 지나밟고 싶으신가 봐. 이게 처음 만들어본 거잖아. 처음 만들었다고? 예. 네. 아, 진짜? 들어갔어요, 이론만. 이론만 갖고 한 거 치고는 잘했어. 너가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형이 오늘 지금 하는 걸 보고 해봐. 짜파스타로 내가 해줄 테니까, 이거를. 맛있네, 잘했다. 내 입맛이야. 아예 못 먹을 맛은 아닌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도 베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치? 그건 괜찮았어. 와, 근데 진짜 빨리 익는다, 면이. 우리 확실히 화력이 넘사네. 수환이가 만든 재료랑 차이가 있다. 양파 좀 더 많이 넣을 거고요. 솔직히 말해도 야채가 너무 덜 들어갔어. 이 잡내가 안 잡혔어. 진짜 많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 아, 어떻게 써는지 그때 딱 기억했어. 한번 먹으면 바로 아세요? 카피 셰프 주한 선생. 짜장이 앞에 붙은 거면 무조건 생강은 들어가야 된다. 아니, 생강 안 좋아하는데. 아예. 오늘 이 새끼도 요리 재료가 될지 모른다. 근데 벌써 다. 내가 지금 이걸 해서 그렇지 센 불 안 쓰고 있어. 이불이랑 거의 비슷한 불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시간 절약을 좀 하는 거지. 영영 편집자도 고생이다. 금쪽이 세 마리가 지랄 떠는 거 유튜브에 올려. 이러는 거예요?
그쵸. 궁금한 게 파스타 국물은 왜 필요한 거예요? 기름을 그 물이랑 유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전분이야. 약간 육수 같은 느낌으로 쓰는 거지. 나는 삼겹살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민재 쓸게요. 근데 왜 삼겹살 쓰지 말라 했어요? 저 볶음밥 하려고. 큰 그림 그려야지. 얼마나 클지 기대가 된다. 와. 역시 간지난다. 일하시다가 사고 같은 거 안 났어요? 많이 났죠. 제 주변 친구는 이번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기름이 터졌대요. 그 물 들어가서. 목질에 이래도 카펠레 좋아나? 이게 단절돼. 쉬워 보이는데? 아, 배불러서 배불러서. 뭐야? 야,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지. 하면서 좀 망치고 하는 거 아니겠어? 표시. 어이구, 잠깐만. 불 꺼지게 해봐. 어이구. 점점. 어떻게 하냐면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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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거를 똥을 쳐준 거예요. 아, 이론으로 파악했어. 오케이. 이 새끼의 이론은 끊이지 않는다. 와! 저러다 안 꺼지면 어떡해요? 이게 다 계산된 거지. 계산 실패면요? 계산이 실패할 리가 없어. 요리로 안 되니까 아가리로 해. 구차해지는 카피 셰프. 비주얼이 약간 삼겹살 안 넣고 넣고의 차이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얘가 넣은 거에 생강으로만 조금 더 맛을 더한 거야. 원가로는 내가 이겼어. 아니야, 원가 내가 이겼어. 여기 보면 이거 2,900원인가? 네? 장사할 때 누가 삼겹살을 써요? 이거 8,000원인데요, 주환님? 아니, 장사할 때는 삼겹살 안 쓰지. 존나 웃겨, 주환이. 자존감 존나 높네. 완벽한 이론 덕분인 걸까? 색깔이 완전 진한데? 아, 나는 원팬이야. 나도 원팬인데? 나도 팬 하나밖에 안 쓰는데? 그건 화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혹시 오늘 야채룰로 뜨냐? 아, 뭔가 금가루 뿌린 것 같아. 쟁반 짜 파스타. 내가 한번 먹어볼게. 어, 맛있는데? 아, 그냥 풍미가 좀 다르다. 이게, 아, 이거 완성품이구나. 이게 레시피 사실래요 저한테? 왜요? 왜요? 당근해버리는 자연인. 이론의 완성품을 보니까 맛있긴 하다. 이론의 완성품이라고? 형님 기뻐하세요. 제가 인정합니다. 이거 뭔데? 뭔데? 집구석 3스타의 인정. 다진 고기를 넣으니까 더 맛있네. 더 달려진 느낌. 오케이, 짜파스타 무슨 부? 에? 어? 네? 똑같이 말렸네. 너 위에서 탭댄스 추고 계시는데? 의미 없는 구애의 손짓. 주환이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 한 단계 위가 확실히 있다. 한 단계? 형님 프라이드가 너무 높다. 위가 너무 높아요. 형님 유튜브를 좀 많이 봤는데 진짜 찐으로 긁힌 것 같은데? 미친놈이가 아니야. 고독으로 처맞을 것 같은 자연인. 진짜 맛은 좋았습니다. 아니 안 긁힐 줄 알았는데 긁히네. 나 실제로 진짜 장을 할부한자 할거 장을 봐왔어. 하시려던 메뉴가 있는데 그 즉석으로 하신 거야. 저 덕분에 불량 많이 나왔다 그죠? 짜장면은 좀 느끼한 감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안 느끼한 거예요? 생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갔어. 적정량의 기름을 넣을 줄 알면 음식이 안 느끼해. 잔여 기름들이 면으로 들어갔잖아. 면은 고소해지고 음식은 안 느끼해지는 거야. 오래 요리를 함으로써 대충 이론이 나오는 거지. 여기도 이론이다. 이게 이론이다. 학습 완료.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들으면 내가 타이트해. 내 거 똑같이 만들잖아? 오늘 수익 너 다 줄게. 어차피 저 월급 받아요. 주원이가 볶음밥에 또 자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난 더 기대가 돼. 그럼 이거는 재민이가 일단 설거지 하고 있고. 이거 볶음밥 재료가. 아, 나는 약간 철판 볶음밥 좋아해. 철판 볶음밥 하고 싶어? 자. 우와! 와, 형님 레전드! 껌때는 거 그것도 있나요? 우와, 레전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미리 설명을 해줘야. 등심볶음밥인데 여러 레시피를 많이 참고했어요.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 볶음밥의 대가들이 많더만 제일 맛있는 포인트들만 좀 찝어와가지고 딱 그거예요! 그냥 간단한 볶음밥. 오! 눌러! 여기 뭐 있어요? 마이야르가 잘 나오지. 180도 넘는 온도에서 지져졌을 때 거기가 갈색으로 변하거든? 거기에서 감칠맛이 나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김치를 바로. 야, 정석 그대로 가네. 근데 마요네즈가 들어가요? 오! 마요네즈 왜 넣는 거예요? 풍미를 올려줘요. 아, 이거 오, 되게... 맞아요. 마요네즈가 주성분이 기름하고 계란이거든요. 고소해져요. 점점 맞춰지는 그의 이론. 그냥 저 새끼는 치킨 마요덮밥 생각한 건데 잘 어울려요. 설탕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 많이 들어가네? 설탕과 감칠맛. 단맛이랑 해갖고 그게 좀 있지. 이거는 확실히 바삭하네. 근데 형님 이 정도면 저 쓸만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다르게 형님한테 왜 이러고. 근데 아니라고 혼자 할게. 앵기지도 못하는 카피 셰프. 아빠랑 아들 요리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냄새 죽인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모아갖고 이런 식으로 누르면 돼요. 오, 아, 요리 망했네. 진짜 그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오늘 살아도 못 간다.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방금. 갑자기 서러워진 자연인. 절판 느낌 난다. 와, 이 누룽지. 이게 맛있는 거거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다. 삼겹살에 기름만 뽑아내는 건가요? 예. 아, 진짜요? 고기 안 넣어요? 그러게, 삼겹살 왜 있어? 드실래요? 어, 그니까 이거 버려 이제. 아니 근데 그냥 먹어. 같이 넣는 게 아니라 따로. 알았어 알았어 잘라줄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먹는 거. 이 레시피로 가. 그거 넣은 다음에 아 망했어 그러지 말고. 근데 본 거 같아. 약간 토핑식으로 위에 한 줄 크게 해놓는 것도 있으니까. 되게 참기 말. 이거? 야 토치가. 야 너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졌어. 요한이 우리 애 어떻게 할 건데요. 성장기라 아플 때다. 자 이제 먹어볼까? 이건 왜 안 쓰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넣는다고? 셰프가 그렇다니까 그러는 거지. 어 그거 셰프가 뭐. 아 이걸 안 넣었네. 다행이다 먹기 전이라서.
난 진짜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 먹고 그냥 구워 먹는 딱 그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따로 볶음밥 해줄 거 아니면 이걸로 먹을래? 형님이 이겼다고 하고 그냥 할부 한 줄 애들 해주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그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새끼도 먹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할부 한 줄 진짜 궁금하다. 맛이 진짜 궁금해 보였거든. 형님 저희가 눈치가 없는 거 아니죠? 우리 역행분을 위해서 아껴주는 건데 저희한테 지금 필살기 보여줘가지고 저 그러신 거 아니죠? 조금 더 좋은 애들한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리 시간이 되게 길다고 들었는데 엄청 오래 걸리진 않고 한 30분? 그래서 예약제. 예약제로 많이 이제 먹죠. 근데 이거 레시피 참고하신 거죠?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런 거를. 나도 옛날에 팔았어. 아, 이거 안 해보면 못하는 요리야. 되게 전통 요리예요. 이런 사고는 좀 해볼만 한 거 같던데. 또 이거냐? 씨 그 이론은. 투보의 이론은 계속된다. 재료는 어? 이렇게만 있고요. 8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8보채예요. 팔보완자 vs 제논의 열라면 갈비찜. 나는 제논이 필요해. 제논이 갈비찜 어나더 레벨 느낌이야. 나중에 형님 포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나 갈비찜 되게 예민해. 그게 더 맛있어지려면은 조립 과정까지 다 거쳐봐야 돼요. 걱정 반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과정은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제일 비싼 재료가 뭐예요? 한치 한 마리에 만 원 넘을걸? 일반 오징어가 아니고 한치라고 다리가 좀 짧은 애들인데 몸이 훨씬 맛있어. 이거 약간 실제로 많이 해보신 거죠? 많이 해본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유명한 사람들만 먹었어. VIP들 오면은 이제 가끔 먹는 요리 중 하나지. 어쨌든 우리가 오늘 VIP네. VIP가 지금 볶음밥으로 비싼 걸고. 진짜 저 새끼 꾸역꾸역 짓고 먹는 거 봐. 음식을 남기지 말자는 셰프의 메시지. 재료는 다 준비됐고. 와 근데 저거 먹고 재민이가 갈비찜이 더 맛있는데? 할 것 같다는 놀라웠잖아. 그러면 내가 음식을 잘못한 거지. 그러시면은 진짜 긁힐 것 같은데. 이제 긁혀갖고 이제 얘들아 다음부터 보지 말자. 에이 영훈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사형 선고 맞아버린 자연인. 방금 뿌리신 건 뭐예요? 치킨스톡. 언니 형님 치킨스톡 넣을 때 재원이는 라면 스프링 넣었는데 형님 분발하셔야겠는데요? 다음부터 라면 스프 쓸게요. 씨X나. 용 형님 우리 방 현지화 됐어. 나 내 방에서 욕 안 해. 저희는 부모님 안 부먹거든요 명절이라고. 별걸 다 챙겨주는 시청자. 떡갈비 그런 느낌이네. 맞아 맞아 떡갈비야. 고기 다진 거 뭉쳐놓은 거 완자라 그래. 청국살도 완자 돼요? 다진다면 뭉쳐놓은 거 완자가 되지. 진짜 순수해도 묻는 순수해도 묻는 질문이다.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왜 갑자기 세게 던지세요? 너라면 안 빡치겠냐? 갑자기 이상한 놈이 긁기 시작한다. 스님도 최근에 오시지 않았나요? 아유 이렇게 많이 치대다 보면 원형으로 잡혀. 양파 빼는 거예요? 양파채 툭 튀기는 거야. 저희가 뭐 끝나고 그래도 설거지라도 좀 해야. 내가 왜 청소를 안 시키냐면 따로 게스트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게스트비용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뭐라고? 일부러 흘려드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거든. 오늘 한마디도 안 들으셨겠는데? 그냥 이 새끼들은 도움이 안 된다. 다 끓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냥 굽는 거야. 왜냐면 고기가 두껍잖아. 그런 식으로 위에도 살짝 익혀주다가 아래쪽 다 익으면 약간 또 뒤집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꺼운데 어때? 이게 또 비주얼로 따지면 거의 압살 수준이라. 야 아까 들치셨나 보다. 그럼 깨진다. 나 아까 성공한 거 같거든. 전 촬영에서 성공하고 오신 용형님. 그래도 우리는 또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맛은 똑같은 거. 근데 맛은 여기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거기는 궁합물이 없어서 팔보채가 조금 아쉬웠거든. 아 근데 저게 진짜 노가다네. 뒤집기가 진짜. 힘드니까 이거를 계속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재훈이 말하는 것만 보면 아주 방구석 안성재시라고 하는데 채소의 익힘이 중요하거든요? 잘 보겠습니다. 흑백 요리사 보더니 신난 사장님.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와우. 접어줘. 원래 이렇게 까지면 안 되는데 아씨 너무 아쉽네. 그럼 이빨 넣고 이런 식으로. 전에 때문에 다음 게스트가 먹을 때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요리를 먹을 것 같아. 쓸데없는 발판이 헤어준 세 마리. 이거예요? 아니 배 좀 꺼질라고. 될 것 같은데? 와우. 장난 아닌데? 한짝 고기 미쳤다. 와 팔부채가 하는 고기 한 잔은 거기가 훨씬 이쁜데. 오 야 장난 아닌데? 맞아. 아 그거 진짜 꿀이 세. 아니 한 번쯤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아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오늘 진짜 포식한다. 배부르니? 와 존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그냥 야채만 쪼어 먹네. 웃긴 건 진짜 남은 게 고기뿐이야. 야채가 맛있어.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아니 뭐 엔딩시작 근래 플렉스 방송했던 것 중에서 진짜 제일 재밌었어. 아 그래요? 솔직히 너네랑 하니까 진짜 재밌었어. 투보한테 좀 막말도 하고 좀 욕도 했지만 사실 이럴 때도 있어야 돼. 스승과 제정 컨셉으로. 아니요 얘는 분명히 깜짝 놀랐어. 내가 스승이지? 마지막까지 아라를 떠는 자연인.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흉망 수고하셨습니다.